구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설방설래했던 부분들이 이 생성형 AI가 활성화되면 검색 시장이 많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럼 구글이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냐?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단신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새로운 이름 기사를 안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네요. 실제로 검색 엔진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네요.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에 이제, 어 지난 2월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는 2026년까지 생성형 AI 기술 등장에 따라서 온라인 검색 엔진 사용의 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감소하고 있다. 생성 AI 솔루션은 점점 기존 검색 엔진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 예. 그동안 이제, 이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면서야 이 검색에 타격을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전문 매체에서 2026년이면 바로 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25% 정도의 검색 엔진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시켜 주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몇 프로 줄었다 이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게 큰 변화구나. 이게 이제 구글이 시장 점유율이 대개 92%대를 유지했는데 90%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줄어드는데 그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푸른색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거든요. 아직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생성형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있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게 그런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100이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 하게 되면 은 기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 습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라든 네이버 같은 회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압도적이네 아직도 구글의 여러분들 그 수익 구조 가운데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이버도 뭐 서치 플랫폼이 여전히 수익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게 다 타격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이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그 검색인 빙도 여러분들 있지만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것이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는 업체는 2022년도 설립된 미국의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레스티 AI다. 퍼플레스티. 오늘 이런 방송 마치시고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은 검색 결과를 조합해 요약해 주고 추가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해 주는 AI 기술을 개발해 인지도를 얻고 있다. 지난 1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잽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을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1200억 규모의 실리저피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외에도 오픈 AI와 MAS 등 주요 픽테크도 AI와 검색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며 구글을 위협하고 있다. 여러분 검색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등장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퍼플레스티 AI도 상당히 뛰어나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플레스티 AI, 퍼플레스티 AI가 굉장히 좀 특별한 방법의 여러분들 그런 AI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퍼플레스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냥 여기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데 경쟁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다가 <웃음> 그렇게 <웃음>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이런 보니까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주요 경쟁자는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퍼플레스티 A 국내 포탈 네이버 제법 질문을 잘 답을 주네요. 그럼 구글 검색 엔진의 위기 요인이 뭐냐 AI 기술을 앞세운 경쟁자의 약진이 있고 미국 정부의 방독점 소송에 부담이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나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방송 말미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네, 오늘 오후에 퍼플레시티 AI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볼때 파워풀하네요 검색 엔진지고 AI를 검색 엔진에 이제 도입한 그런 스타트업이 여러분들 개발한 건데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들 오늘 어, 방송 예, 어, IT에 관한 셋 꼭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문제라든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한 여덟 꼭지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